설을 앞두고 연휴를 지내는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큰 충격을 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서북미협의회 이수잔 회장의 임원들은 설을 맞아 함께한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경제명분 노선으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잘못된 선택의 근본 원인이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민주평통 이만 자문위원은 의장이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알려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솔선수범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